지금 뭐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문제도 결국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결국은 이제 선거를 훔쳤기 때문에 선거를 절도 당했기 때문에 선거가 도둑질 당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 양반들이 뭘 숨기려고 저렇게 그야말로 광분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볼 때는 신문들은 일체 언급하지 않지만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한 그것만큼 흉악한 범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번에 4월 29일 날 최종 변론 기일로서 마무리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결정적인 정인인 일장기 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하는 투표 관리관을 정인으로 불러라는 그런 대법원의 명령을 그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하고 정인 출석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변론 신문기일이 하루 더 연장이 됐죠. 5월 23일까지.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는 새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4.15 총선의 가장 대표적인 재검표 사례인 민경욱 의원의 지역구였던 인천연술 사례가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거죠. 서둘러 가지고 판결을 내릴 것으로 우려했는데 5월 23일 날 일장기 도장을 찍지 않았다. 이렇게 정언한 투표 관리관을 소환해서 대법정에서 그걸 정언을 들을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4위로 총선 인천 연수월 사례는 2020년도 4위로 총선하고 2017년 5구 대통령 선거 이후에 벌어졌던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5대 공직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하는 모든 사례의 총 집결판이 바로 원고 민경욱 전 의원이 지금 지진을 하고 있는 인천 연수월의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는 그냥 인천 연수월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민경욱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현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어제 이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바로 1947년생으로서 인하대학교의 맹예교수로 계시는 허병기 교수님이 작성한 131쪽의 정밀연구보고서에서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은 도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단의 도표는 바로 투표 조작이 이루기 전 진짜 민경욱 후보가 얻은 득표율 자료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자료는 바로 조작되기 이전에 민경욱 후보와 그밖의 후보가 얻은 진짜 득표수입니다. 진짜 득표수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단을 보시게 되면 조작되기 전에는 정일영 후보는 당일 투표와 관내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로 불리는 관외 사전 투표에서 모두 다 아주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경호 후보도 0.42대의 아주 비슷한 이름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후보도 0.19대의 아주 비슷한 이름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일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모두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당일투표 득표율을 빼면 0 혹은 아주 근소한 숫자가 나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정선거가 없는 선거를 말해주는 가장 유력한 증거입니다. 만일에 각 후보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의 차이가 큰 값, 예를 들면 3%를 넘어서는 이례적으로 큰 값이 나오면 그것은 부정선거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선거결과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정말 아주 멋지게 수학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허병기 교수님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 다음 여러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선거관리위원회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대규모의 사전선거에 대한 전산조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전산조작을 통해가지고 표를 조작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승리한 사람이 민경우 후보인데 민경우 후보가 몇 표를 받았습니까? 5만 2천 표를 받았는데 조작을 해가지고 민경우 후보의 5만 2천 표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빼는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그 빼는 작업을 훔쳐서 상대방에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낙선시켜야 될 후보는 이렇게 표를 빼앗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허병기 교수님은 조작 값을 6분의 1 정도 그26.6% 그러니까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 결과를 완전히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여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진짜 득표수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데이터에 발표된 조작된 값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도움으로 예를 들면 허병기 교수님이 추정한 값이 이 값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추정 값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민경 후보가 5만 2천 표를 얻었는데 4만 9천 표를 줄여버리고 정일영 후보가 원래는 4만 7천 표를 얻었는데 5만 2천 표를 늘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작을 했고 여기서 1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이고 2번은 수학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허병기 교수님이 추정치를 구한 거하고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것이 거의 일치하는 그러니까 수학 알고리즘이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수학 알고리즘이 맞아떨어졌다는 것은 조작값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n을 6으로 삼았다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학적으로 관내 및 관외 투표에서 민경욱 득표수와 이정미 득표수 6분의 1을 정일영 후보가 가져가고, 그리고 6분의 1씩을 각각 빼주는 그런 조작이 행해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손을 대지 않는 모든 선거는 후보의 득표율이 당일 투표든 사전 투표든 모두 다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7년 5구 대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엄청나게 오염되고 조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선거들은 모두 다 대규모의 사전 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부정 선거를 자행한 겁니다.